자, 7시. 이 다수의 탱크병들이 확실히 밀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7시를요. 그렇죠. 예, 확실히 저 드랍심에 의해서 막 징징 끌려다닐 말에는 김경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연모 선수가 3시 지역 멀티를 칠 때, 김기현 선수는 7시 앞마당과 7시 본지 메인 스타팅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김기현 선수가 너무 컨트롤에 신경을 좀 못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탱크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지금도 그림 나왔지만 시즌 모드 했다, 풀었다, 시즌 모드 했다, 풀었다. 이동도 다리 건너갈 때 서로 간에 약간 병목 현상도 나오고, 이런 식의 테란의 어떤 느릿느릿한 면, 이 단점을 크게 보완해주는 게 드랍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테테전에서 바닥 싸움 되고 장기전 가고 그러면 누가 드랍심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잘 활용을 하느냐가 승부를 갈 때가 많은데, 예. 그렇죠. 저 정도의 탱크 숫자라면은 꽤 다 밀어야지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언덕 위쪽에 지금 연모 선수가 딱 탱크 두 기, 예, 공이 협된 탱크 두 기가 딱 버티다 보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다 막혔어요. 그렇죠. 신기하게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기현 선수도 지금 뭐 한 세 기 정도의 드랍심을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연보성 선수의 9시, 뭐 7시, 8시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었다면은, 예, 그거 뭐 앞마당 이 7시적 앞마당 센터 다 깨질 때까지 그 모든 탱크가 퉁퉁포로 다 때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몇 개 남겨놓고, 예, 드랍심 실어갖고 8시 바로 공략하고 이렇게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연보성이 하듯이 했으면 김기현 선수와 같이 좀 더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만은 아무튼 좋은 결정까지 치고 연보성 상대로요. 두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이카로스 바꾸는데 삼성전자. 자, 경기 1대1 만들어야죠. 송병구가 나옵니다. 네, 송병구 뭐 1라운드 때는 4승 5패, 네, 승률 50%가 되지 않으면서 약간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승률이거든요. 왜냐면은 송병구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삼성전자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 잠시 쉬는 동안에, 네, 개인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2라운드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첫 경기를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 유저들이, 프로토스 선수들이 살짝 부진한 변명할 거리는 분명히 있어요. 이번 시즌은 총명구도 코스전이 1승 4패로 좀 부진할 뿐 테라전도 2승 1패고 정우전도 1승 1패 뭐 나쁘진 않은 그림입니다. 근데 고속현은 코스전 2승 1패. 네, 상대적으로 송병구 선수보다 이번 시즌에 상대전적 그 성적도 좀 낮고 상대전적 고석현 대 송병구도 고석현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2세트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시작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맵은 이카로스. 그리고 예마스는 고석현. 네, 아무튼 뭐 이카로스는 프로토스가 저거 상대로 한 경기, 예, 앞서고 있는 맵이긴 하죠. 예, 토스가 좀, 예, 할 만한 면이 이제 더러, 예, 많이 있기는 있는 맵이에요. 뭐 테란 상대로도 뭐 괜찮고. 그럼요. 자, 택백 리쌍 중에 택 리쌍이 9승 10승하면서 다승 양키 1, 2, 3위 하고 있는데요. 맥만 지금 뭐 중앙위권에 그리고 랭킹을 제대로 못 들고 가참 그 이름값에 걸맞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성병구 일단은 최근에 저그대 프로토스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고백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저그대 토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프로토스의 견제들이 확실히 화려해요. 네, 커세어를 모아주면서 셔틀로도 견제를 가고 그러면서 뭐 타이밍 좋게 또 공일업 질럿을 활용을 해서 저그에게 타격을 또 주고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그들이 참 많이 휘둘렸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최근에 저그 선수들이 오히려 견제를 당할 바에는 공격으로 몰아붙이는 히드라로 이런 드론 숨기기는 좋고요. 히드라로 또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고석현 선수가
어떤 운영을 선택할지 히드라 럴커로 뭐 드랍 플레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 혹은 뭐 저글링 비타이스크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다가 경기하다가 필고 치면 네. 그냥 뭐 경기 이겨지고 상관없이 나는 일단은 비타이스크 뽑아가지고 뭐 이런 그 재미난 경기도 버스켓에서 보여주고요. 차가 네. 선수가 정말 히드라 럴커 드랍 멋지게 보여줬었죠. 아, 저그네저그. 네, 1라운드 때, 네. 1라운드 때는 그랬고요. 뭐 최종적으로 MSK 메러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1라운드 때 양 팀의 대결에서는요. 아, 네. 아 차명 선수의 그 프로토스전 히드라 럭커 드랍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네, 그 기억이 조금 났었네요. 네, 저그네저그에서 히드라 럭커 드랍이 나오기 참 쉽지 않네요. 자, 지금 고석현이 경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아, 경기가 한 2, 3분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 방음벽이 지금 문이 열린 관계로 경기 관련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고석현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을 했고요. 자, 심판이 그 사유가 뭔지 지금 그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 기술 요원이 들어가고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좀 예, 뭐 사운드의 문제가 살짝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뭐 네. 그 심판이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저에게 그 귀뜸을 해줬는데요. 방음 PC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음 PC에 이 진동이 워낙 커서 뭐 선수들이 또 한번 경기를 중단 요청한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근데 방음이 중요하죠. 뭐 저희 말이 다 들리면 그 게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 전에 점검 같은 경우에도 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만족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뭔가 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네요. 네.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네. 본인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기계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네. 네. 아. 특히 그 제일 심한 게 컴퓨터예요. 네. 네. 방음 PC가 좀 다운됐다 그러네요. 네. 방음 PC 상식적으로 방음 PC가 방음을 담당하는 PC가 다운이 되면 방음에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방음 PC를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이제 네. 다운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네. 그렇죠. 뭐 예, PC가 간혹 그러죠. 예. 네. 그 이제 예. 알다가도 그 진짜 근데 예. PC는 정말 버는네. 집에서도 PC를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분해했다 조립해보면 고쳐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것저것 뭐 어디 지식 모에도 물어보고 다 그냥 껐다 키는 게 일반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방음 PC가 좀 다운이 돼서 뭐 특정한 소리만 이렇게 들리고 그게 좀 경기 안에도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선수와 송근 선수 경기 막 시작돼서 어떤 뭐 정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교전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음 PC 부분이 이제 다운이 돼서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살짝 정리드리면 고석현 선수는 송병구 선수의 그 예, 정찰 일꾼 예, 오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지금 그 네. 그 방음벽이 열렸기 때문에 그 경기 관련한 말씀은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뭐 또 뭐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 예,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성학승 뭐 감독탱 뭐 수석코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고석현이 어떤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 그렇죠. 워낙 뭐 MC 게임 히어로 선수들이 예, 경기마다 확실히 색깔이 있는 모습도 준비해오고 특히 고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경기를 또 이기고 나서 정말 승리의 세레머니 정말 인상 깊은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박조 코치도 아주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왔고요. 자, 성병구 선수 2라운드 때는 진짜
예, 택배리상 거기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연습실에 택배리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택배리상이라는 건 참 상징적인데 본인만 지금 4승 업에 승률 반타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원정은 10전 전승인데요. 네, 근데 뭐 바로 어제 뭐 김태경 선수가 또 숙적인 이영환 선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스타리그 16강 진출에 또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송병구는 지난 시즌 4강에 들었던 관계로 16강 지금 시드를 받고 예. 송병구 선수가 요즘 그 특히나 프로리그에서의 활약이 그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에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이 많이 밀리죠 솔직히 네. 네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네. 네, 그 기회를 잡은 김해 네, 프로리그에서도 2라운드부터 활약을 쫙쫙 해주면서 네, 택뱅 이제는 택이 확실히 앞선다라는 네, 이런 그 송병구로서는 좀 그 듣기 싫은 네, 이런 소리들을 불식시켜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송병구 선수가 4승 5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 경기 한 경기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경기력이 안 좋아서 뭐 장기전을 갔는데 뭐 역전패를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막 4승 5패를 한 것이 아니라 준비도 잘 해오고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뭔가 잘 맞물려서 이렇게 패배한 감이 좀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뭐 또 개인리그에서 잠시 휴식 기간에 개인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2라운드는 송병 선수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뭘 믿고 그렇죠. 아니 신의 네. 뭐 임태균이 뭐 그 박대호 선수가 이렇게 네. 잘해주고 있는데 신예들이 언제까지 그 잘할 줄 압니까? 고참이 그렇죠. 빨리 정신 차려야죠. 네, 고참들이 이제 송병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줘야 그 신예 선수들이 이제 안정감을 갖고 자신들이 더 마음껏 자신의 플레이를 또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허영무도 진짜 더 이상 그 허누님이 허무하게 이렇게 패하지 말고 진짜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허영무 지금 7전 전패가 뭡니까? 네, 뭐 송병 선수는 뭐 허영무 선수만큼 이렇게 부진한 건 아니지만 송병구라는 이름값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두 선수가 뱅허. 뭐 예전 그 프로리그 때부터 항상 송병구 잘하면 허영무 잘하고 허영무 잘하면 뭐 송병구 잘하고 둘이 못하면 같이 못하고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근데 양 선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한 8할 정도씩 정도만 해줘도 순위는 2위 내지 두 계단 내지 세 계단은 훌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MBC 게임 히어로도 있죠. 이재호 연보성이라고. 연보성 잘할 거예요. 연보성 선수가 잘할 때 이재호 선수가 또 잠시 좀 주춤하고, 이재호 선수가 잘할 때는 또 연보성 선수가 잠시 주춤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이재호 선수도 진짜 그 테란전이 이렇게 그냥 전멸하면서 바로 또 카메라 잡네요. 네. 저희 사실 선수들이 저희 얘기 듣는 것 뻔히 봤으면서도 이런 얘기 드리니까 참 괴롭습니다만 뭐 중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재호가 잘해야죠. 태태음 잘하는 이재호가 영승삼패가 뭡니까? 네. 원래 잘했던 선수가 뭐 살짝 후진하고 있으면은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네. 격려, 채찍질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가장 잘 답답하죠. 네,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 조급함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1년 시즌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1승 1패보다도 자신의 경기력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냥 한 경기 끝날 때마다 뭐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스텝한테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자신의 경기력이 뭐 졌어도 뭐 박수 받는 그런 경기를 받는다면은 확실히 1년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확실히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 방어 PC를 교체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교체가 뭐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교체하고 시스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병구 선수가 제일 답답하죠. 뭔 일인가? 그러니까 심판이 그때 상황을 좀 알려줍니다. 네. 그쵸,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약간 손가락이 굳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손을 계속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방음 PC가 다운돼서 교체 중입니다. 근데 아주 그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핵심적인 고밖에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에게 주심이 그럼요. 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각 심판들도 뭐 이런 그 해당 상황마다 뭐 선수들에게 무언가 또 확인을 하고
또 한번 뭐 체크를 하고 상대방 선수에게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뭐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럼요. 자, 두 번째 경기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MBC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이제 심판이 그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비공식적으로 뭐 귀뜸을 받은 이야기였고요. 자, 심판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이 마지막 여러분께 발표할 내용을 지금 그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송병구와 고석현의 대결을 매번 이카로스고 막 시작하자마자 고석현 선수의 방음 PC가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운이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PC를 교체를 하고 이제 강규선 주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 협회 강미선 심판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선수 경기 도중에 방음 PC가 다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음 PC를 교체한 뒤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경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단됐던 경기를 재개하는 게 아니라 재경기, 다시 경기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구상은요. 예, 아마도 예, 뭐 심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자, 재경기입니다. 아, 송병구 선수가 이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재경기 양 선수는 모두 현재 조인되어 있는 방에서 빠져나왔고요. 이제 다시 재조인 후에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형과 송병구의 경기. 아무튼 그 뭐 원인은 저희도 그 중계진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원활히 오늘 MC게임 여러와 삼성전자의 경기가 진행되지 못한 줄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예, 뭐 룰대로 규정대로 뭐 진행되는 거라면은 뭐 경기가 더 진행된 상태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뭐 결국에서는 동일한 예,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나마 아주 경기 극초반이었고 예, 뭐 선수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그 작전 준비원 뭐 아주 과감한 보고가 나왔다든가 이런 게 쓰이지 않은 것은 뭐 진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가 고석현 선수의 기지 안에 이제 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볼 때 뭐 위치상 뭐 위치별 뭐 유불리라든지 혹은 뭐 빌드 미세하게나마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양 선수 다 경기를 너무 오랫동안 멈췄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 선수의 경기력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선수들 다 들어왔고요. 어제 이카루스에서 이제 준비가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송병구와 고석현의 대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갈색 송병구 그리고 이에 맞서는 고석현. 일단은 뭐 고석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일단 바로 송병구 선수의 기시를 첫 번째로 정찰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송병구 선수가 이 오버로드를 확인을 하고 양 선수 다 첫 번째 정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카루스 세트스코 1대0으로 MC게이머가 앞서 있습니다. 연보성이 선봉전으로 나와서 상대 신의 김기현을 잘 잡았고요. 아, 요렇게 스쳐가면은 공도 받고요. 예, 송병구도 받고. 예. 이렇게 양 선수 다 첫 번째 정찰을 하게 되면 송병구 선수가 확실히 좋죠. 예, 고석현 선수가 뭐 스포링풀부터 짓지 않고 뭐 열 번째, 열한 번째 드론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가 그만큼 포지를 늦추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원래 포지 더블 액서스라는 것 자체가 맞춰 대응하겠다라는 처음에는
이제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요. 예, 예, 또 이제 빠르게 상대 본진 발견할 수 있고. 오. 자, 빠른 스파르 현재 타이밍을 봤습니다. 예, 앞마당에 일꾼 보내갖고 뭐 회처리 짓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송병호 선수 일꾼이 내 위치 빠르게 파악해갖고 오고 있다. 예, 그럼 뭐 방해당하고 미네랄 막 100원씩 막 200원씩 쌓이고 300원 돼갖고 져야 되는데 400일이 올라가고 그러면 무지하게 손해보는 거거든요, 저우가. 예,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스포닝풀 지워버렸고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스포닝풀이 아니다 보니까 시빌드론 스포닝풀이다 보니까 포지도 여유있게 지어주는 송병호 선수고, 여기서 파일러너시도 한번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마당이 뭐 어차피 기차기할 거 최대한. 야, 친구 두 명이 뱉으면 이제 피해야죠. 최대한 살아서 상대 뭐하는지 어디다 돈 쓰는지 봐야 됩니다. 또 죽으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아, 그냥 넥서스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캐논, 넥서스 캐논 가져가주게 되면은 그래서 그 정차가 있는 프로브로 시간 한 번만 끌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고석현 선수가 스파닝 프로를 먼저 짓는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앞마당에 해설을 지었고, 기본적으로 러시거리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대부 그 이 가로 세로 뭐 방향에 따라서 러시거리가 다르고 어쩌고 그럽니다만, 그 이카루스 맥 같은 경우는 대각이 아닌 경우는 러시거리가 같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일단은 가스 채취를 빠르게 가져가 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처리와 맞물려서 가스 채취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송병호 선수가 저글링 스피드업에 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뭐 저글링 스피드업이 그만큼 느리다 보니까 프로브 정찰을 한 번 더 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석현 선수의 지금 플레이까지를 보면서 송병호 선수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의 앞마당에다가 해처리를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 뭐 거의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낌새상 눈치를 챘고요. 확인까지 됐고. 네. 그리고 여기 확인을 올 거라는 것도 고석현도 알았어요. 저번에 배치했는데 뭐 막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고석현 선수의 게스 타이밍, 스파닝 풀에 이어지는 앞마당 타이밍 이런 걸 갖다가 송병호 선수가 거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최적화된 대응을 송병호 선수가 좀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송병호 선수가 레어까지 확인하는 모습은 고석현 선수가 이제 차단을 해야죠. 잘해줬네요. 지금 레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송병호 선수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드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송병호 선수는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렇게 정찰을 막고 이렇게 계속 프로브를 잡아주게 되면은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 정상적인 타이밍보다 세 번째 캐논이 더 빨리 지어지고,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게이트에서 유닛을 좀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을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어요, 고덕현. 예, 예. 최대한 그 송병호 선수가 그 앞마당에서의 어떤 게스 채취 타이밍 같은 걸 좀 이르게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거라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 넣어봤던 건데, 지금은 송병호 선수로서는 그렇죠. 스타게이트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정찰 뭐 추가적인 정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고석현 선수가 투 게스 쓰리 게스가 늦다 해도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빠른 타이밍에 나오는 뮤탈리스크라서 무서운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토스들이 속절없이 지는 경기가 요즘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커치 동반해서요. 포지가 이제 공이럭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스타게이트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되고 나서 아둔이 올려갔잖아요.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스타게이트 거의 완성되기 전보다 아둔이 한 중간 스타게이트 한 70-80% 완성됐을 때 그 정도 타이밍이 이제 아둔이 올라가야 정상 타이밍인데, 그만큼 늦어졌다는 얘기는 게이트에서 빡빡하게 유닛을 생산하고 그러고 나서 테크트리에 송병호 선수가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되고요. 상대 의도를 최대한 깊숙이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송병호 선수가 두 번째 게이트를 올려주면서 저 질러 스피드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고석현 선수의 뮤탈리스크 나오는 타이밍이겠죠. 만약에 뮤탈리스크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질러 스피드업 돼서 달려가봤자
거의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 최대한 정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스피드업 된 질럿이 이제 달려나갔을 때 그 타이밍 정도에서 이제 에그가 미탈리스크로 탁 터지는 이런 정도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공격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뮤탈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저그가 화력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 뮤탈리스크가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본진에서 수비를 해야만 한다는 점. 예, 그 타이밍에 프로토스는 본진에서 이제 그 대공에 대한 그 수비랑 갇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 타이밍 맞추는 게 토스로서는 가장 그 적절하겠죠. 예. 오버로다는 잡고 이제 빠졌는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본 찌르기. 일단 투성큰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공일업이 안 되겠고요. 공일업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송경호 선수는 이렇게 정면으로 압박하면서도 커세어로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깊숙이 못 들어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압박 정도일 뿐이죠. 자, 그럼 게이지 늘립니다. 예, 뭐 지금과 같이 플레이를 해주면서도 송병우 선수가 일단 초반에는 예, 송병우 선수의 커세어를 의식해갖고 스커지 소수만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어쨌건 질럿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예, 곧 있으면은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비에 투자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그 위기 타이밍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예, 뮤탈리스크 스커지 뛰어가지고 토스를 그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기를 요즘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잠깐만 그렇게 들어갑니까? 질럿이 잠시 후면은 공일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공일업 됐죠? 방 맞췄네요. 네. 타이밍. 야, 그리고 잘 날아붙었어요. 그렇습니다. 금세 눌렀었죠? 네. 이거는 예. 야, 이거는 피해 많이 주겠는데요. 정면을 뚫어버립니까 성병구? 네. 야, 피해 많이 줍니다. 스커지가 났어요. 또 스커지. 네,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커지도 일부 모으고 자, 뮤탈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찍어갖고 승인 가운데 그냥 한 번에 때려가지고 네, 토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겠다. 예, 이런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다 드론 더 죽어 이러면요. 아, 이게 뭐 뮤탈리스크를 지금 누르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여기서 거의 뭐 경기가 끝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8시에 더 저걸 뽑아도 8시에 더 뽑아서요. 네. 질럿이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드론 잡고, 저거를 잡고, 포메이션도 잘 뒤쪽에서 드래곤 때리고, 앞쪽에서 질럿이 나오고요. 네, 거기다가, 그냥 똑같은 100원 때려갖고 생산되는 질럿들이, 나오면서, 예, 슈퍼들 아닙니까? 슈퍼. 계속해서 공발업 질럿들이 생산되는, 예, 이런 그 부담을, 고석현이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야, 이번에 네, 악한. 콜론이 깨진 걸 갖다가, 다시 짓는데도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압박입니다, 지금. 예, 네, 그나마 고석현 선수가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6시 쪽까지 6시 메인 스타팅까지 해처리를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두 군데는 멀티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본진과 네. 6시 앞마당 쪽 예, 6시 앞마당 이쪽 지역밖에 지금 드론이 없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가운데 뭐 뒤늦게 러커를 준비하는 것도 약간은 좀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예, 뭐 지금 히드라 부랴부랴 뽑아봤자 예, 공발업 질렀던 아콘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네. 예, 따라서 고석현 선수는 내친 거로 어쨌거나 스파이어 다시 완성된 다음에 그간 모았던 돈으로 예, 뮤탈리스크 그리고 스커지는 다수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뮤탈리스크 힘 딱 줘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예, 그 뮤탈리스크로 하여튼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석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황 아주 어렵습니다. 예, 지금 거기다가 고석현 선수가 뮤탈리스크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스파이어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도 뭐 성공 콜로니로 네, 아콘을 네, 1.4에서 잡아준 플레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질럿을 못 잡은 거죠 그러면? 네, 경기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지금 공중 방위력도 안 돼 있는데 커세어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뮤탈리스크를 눌러봤자 지금 아콘과 커세어에게 뮤탈리스크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야, 지금 경기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참 그 바로 앞마당 대고 본진까지 이동만 하면 주역 한번 들다 본진에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공발업 질러 타이밍 러시에 저그가 좀 대응을 해서 맞춰서 그 심시티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 그 투자를 해놓은 심시티에다가 공발업 질러스로 들이대다가 그게 안 되면은 토스가 속절없이 진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토스가 요즘 들어서 타이밍 밑으로 갖고 그냥 발업 질럿 또는 온리 고급 질럿만 가지고 타이밍 앞당겨서 한번 승부 보고 예, 이런 식의 그림이 요즘은 잦았단 말이에요.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저그가 공발업 질럿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한 심시티가 아닌 살짝 덜 되어 있는 심시티로 하다가 공발업 질럿에 이렇게 허무하게 밀리는 경우가 종종 나왔다는 거죠. 예.
아, 그렇습니다. 계속 병력들이 안정적 상승 내고 있고 추가 병력 몸만 이렇게 오버로드 걷어냅니다. 이게 완전히 그림이 딱딱 맞는 거예요, 짜마치크가. 네, 그리고 뭐 오버로 트러블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고성현수가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이 저글링 뮤탈 수밖에 없어서요. 지금 송명호 선수는 지상 저글링 상대로는 진로 01호, 공중 뮤탈리스 상대로는 커세어 01호. 뭘 뽑아도 지금 고성현 선수는 송명호 선수에게 상성상 뒤쳐질 네. 수밖에 없는 유닛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이영환 선수하고 김태경 선수의 경기하고도 뭔가 그 맥이 예,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예. 저그가 예, 빠르게 추가 멀티를 먹었고 그 양쪽에다가 다 심시트를 해줘야 되는데 예, 공발업 질럿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 공발업 질럿에 대한 심시트를 내가 해주겠어. 예. 요렇게 투자를 했는데 진짜 공발업 질럿이 와주면 저그가 땡큐 그리고 포스를 잡아먹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만 아, 예. 이 셔틀 놓치게 되면은 뭐 다크템플러의 6시 쪽은 뭐 해처리 부서질 수밖에 없죠. 네. 그 전에 뭐 스포 콜러니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2시께 했던 병력들을 그대로 살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경기 끝내자 이거죠. 그렇죠. 예, 거의 병력은 저글링만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예. 셔틀을 셔틀이 예. 아, 뭐 요격이 됐나 보죠. 그렇죠. 근데 다템 조금 내렸나 봅니다. 예, 예. 거의 갖고 있는 거는 저글링밖에 없는 가운데 스커지로는 소수의 이 커세어를 쫓아내는 역할. 예, 뭐 요걸 위해서 소수 스커지 뽑았어. 요렇게만 상대에게 보여줘 놓고 갑작스럽게 스커지 뮤탈리스크 왕창 뽑아서 상대 커세어 제압한 다음에 경기 끝내는 이런 체제로 간 저그가 예, 중간에 체제 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 정도 병력 뽑으면은 스턴트는 무시하고 뭐 앞쪽 건물들 강점도 해도 되죠. 네. 커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커세어는 제압을 했습니다만, 네, 그 커세어를 제압을 하고 나서 뮤탈리스크가, 네, 아,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아, 이 사이넥턴까지, 뭐, 뮤탈이야, 뭐, 너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지인. 네. 아, 성병구. 아, 성병구답게 정말 이런 그 능선이나 플레이, 이게 팬들이 기다리는 성병구예요. 네, 질럿이 딱 고승현 선수의 기지 앞에 가서 딱 대기를 하면서 질럿이 스피드업이 됐는데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고승현 선수가 너무 방심을 했어요. 그 타이밍에 성병구가 공이럽 되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공이랍이 딱 되자마자 들어갔거나 딱 되는 타이밍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고석현 선수로서는 공이랍이 됐다는 걸 미리 봤으면은 드론하고 저글링하고 우르르 모아갖고 성큰 주변에 붙여놨어야죠. 그렇죠. 예. 예, 딱 그 타이밍을 노렸던 것이 예, 송병구 선수의 정말 알찬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송병구가 잘해주고 앞서 김기현은 졌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쌓고 1라운드 잘해도 시즌들이도 그렇고 손은 이미 살아나면 3강 경제 아주 올라갈 일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송병호 선수 딱 승리해주게 되면은 이후에 박대호라든지 임태근 선수가 1라운드 했던 만큼 그 이상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1로 경기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자, 양팀의 역시 에이스 연보성 송병구는 팬들을 그리고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3세트 이제 아지트로 매물먹고 진행할 텐데 자, 과연 어느 팀이 다시 이길 것인지 잠시 후 삼성전자 MBC 게임 연호의 3세트 아지트로 돌아오겠습니다. Tonight, yeah, it's after.